자, 안녕하세요. 북스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콘스탄트 공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콘스탄트 공의에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결정한 내용은 네 가지도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의 분열을 해소했다. 그래서 단일 교황 체제도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공의주의를 내세웠다는 거. 그 다음에 흡수, 이단 문제에 대한 흡수를 처형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근데 이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차후에, 뭐냐면,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뭐냐면 해결하거나 해결을 시도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교회 대분열은 누구의 눈에나 있을 수 없는 불상사였다. 자, 1394년에 파리 대학은 사테수스의 길이 두 교황이 트이라고 선언했으나 아무도 트이하지 않았고, 그저 이 종교회의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시도가 뭐냐면 1409년에 있는 피사 공의회죠. 자,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두 교황이 트이를 결정하고요. 새로운 교황을 선출했으나 기존의 두 교황이 트이를 거부하는 결과 세 사람의 교황이 되는 형세가 되어 혼란만 가중되었다. 그래서 피사회의에서 나름대로 그냥 대안을 제시해서 새로운 교황을 내세웠지만 이게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교황이 퇴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명의 교황만 낳게 한 결과를 만들었죠. 그래서 더욱 뭐냐면 사태가 악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막기 위해서 뭐냐 두 번째로 1414년 콘스탄트 공의회 분열을 종식해서 그 당시 아니 그두 번째로 이제 교회 분열을 종식해서 두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콘스탄트 공의회죠. 그래서 이 콘스탄트에서 교회 분열을 종식하고 이단을 억압하고 교회를 도모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소집됐죠.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콘스탄트 공의회의 목적이 나오죠. 자, 일단은 교회 분열을 종식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단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개혁을 도모한다. 아, 이게 이제 그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회의는, 성대했으며 모든 주요 국가들의 대표들이 파견되어 대부분 추기경, 파견을 했고, 대부분의 추기경, 자, 200명에 가까운 주교, 약 100명의 수도원장, 300명 이상의 신학 박사들이 참석했고, 황제 지기무스 무트에 직접 참석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는 기존의 교황과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415년 봄에 신학 문제에 있어서 공의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교회도, 왜냐면, 이에 복종한다는 획기적인 결정을 채택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공의주의라고 해요. 공의주의.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저지들 뭐라고 하냐. 여기 라틴으로 적혀 있죠. 예.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저도 라틴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 네. 이걸 핵센타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샤크야센타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음 발음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검색을 해갖고 찾아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핵센타에서 했던 내용은 후에 이제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확정이 됐죠. 물론 이제 1차 바티칸 공의회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확정했지만 후에 이제 뒤에 좀 얘기해 보시면 있지만 후에 다시 교황의 권위로 돌아가긴 해요. 예. 네. 자, 하여튼 그때 이제 확정된 내용이 뭐냐면 교황의 수위권이 결정적 무효다. 그러니까 교황이 수위권을 갖는 거 이거를 무효화시켰죠.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정한 게 공의회가 카톨릭을 대표한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의회 결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이다. 자, 이런 것들을 확정했다. 그죠? 물론 이제 여기는 이렇게 확정했지만 뒤에 있지만 이제 다시 권한은 공황으로 넘어가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 거고요.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공의 결정에 따라서 세 교황을 폐위시키고요.
새로이 마르틴 5세를 교황으로 선출했고 교회 분열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이단 문제 해결이 있죠. 그래서 이단에서 그 다음 이단을 지목했던 보헤미아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하영을 처했으며 이렇게 했죠. 위클리프도 대상이 됐긴 하지만 그 당시 위클리프는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됐고 저도 만만한 이제 보헤미아의 후스를 찾아서 불러내서 이단으로 해갖고 하영을 처했죠.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흡수 전쟁이 일어났죠. 예. 자, 교회 개혁 문제에 있어서 보수파와 급진파의 어떤 대립이 격심하여 경론을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백년 전쟁의 재발로 관계로 각국의 보조 또한 일치하지 않아 공의의 정기적 소집만 결정하고 그리고 개혁 문제는 다음 공의회에 했다. 그래서 공의의 그 개혁에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시도만 했지. 다음에 하겠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공의의 한계가 보이죠. 이 공의의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 공의의 정기적 소진만 결정한다는 거는 내용은 이제 여기 프레키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프레키스. 이것도 라틴어 같은데. 저도 이거 찾아봤어. 예. 프레키스인가? 그럴 거예요. 발음이. 예. 정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에 따라서 뭐 여러 공의회가 이제 했지만 제대로 안된것 같아. 보면. 그래서 파비아나 바젤 등의 공의회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파레나 공의회에서 정 그리스도교의 영도자로서 교황권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공의회주의에서 교황주의로 이제 교황의 수작권을 갖고 있는 이제 교황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밑에 한 편부터가 이제 뭐냐면, 후에 이제 그 개별교회의 영향, 개별교회 등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로 보편교회 있죠. 보편교회를 바탕으로 한 카톨릭을 바탕으로 한 이런 것보다는 주로 개별교회를 강조하는 흐름들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개별교회라는 것은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국민국가.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프랑스의 교회개혁은 1438년에 국왕의 관리 지배 가운데 부르주 결의를 냈죠. 부르주 결의를 채택했다. 그 내용은 교회세 노마 납부를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랑스 내 교황령에 대해서 교회의 주구권의 임명을 폐지함으로써 프랑스의 독립적 기회를 갖게 됐다. 자, 이걸 이제 뭐 개별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자, 프랑스의 개별교회 강조하는 그런 바탕을 갈리카리즘이라고요. 갈리카리즘. 여기 있죠. 예. 갈리카리즘의 갈리카란 뜻은 원래 예전에 이제 갈리아라고 했잖아요. 갈리아 지역의 독립을, 그러니까 독립교회를 강조하는 그런 생각을 갈리카리즘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독일 연방군주들에도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기를 독일 교회를 강조하는 마인츠 결의를 이제 채택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 브룬츠 결의와 브룬츠 결의, 그 브룬츠 결의와 그다음에 여기 마인츠 결의는 독립교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콘스탄트 대분열을 말기에 싹텄던 이 콘스탄트 공의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종교의 중심 개혁 운동은 이 종교의 개혁 운동을 이제 종교에 대해서 번역했다. 공의의 중심의 개혁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의의 중심의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기를 보면 첫 번째로는 교황의 절대권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대위제인 종교의 공의를 중심으로 교회 운영을 중심으로 삼아 당면 교회를 추진하려고 했다. 그 시도를 보였죠. 물론 이제 앞에서 했지만 이 시도는 15세기 중엽에 실패해도 왔는데 그걸 이제 끝장낸 것이 앞에서 언급한 무슨 행위야? 예.
8월 공의에서 이제 다시 교환권을 우리들 확보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이때 이런 식의 결정을 낸 것은 그 당시 신교의 확산하고 이제 결부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교가 확산되니까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해서 대응하자. 그런 논의가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고, 공의회 대신에 이게 권력이 다시 교황으로 넘어가는 어떤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공의회주의 개혁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결과, 그 교황권의 우위가 다시 확인되고요. 그래서 세속군주들이 그들의 지배의 교회를 국가단위로 통합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이단은 갈수록 바로했다. 그래야 중세 말에 종교개혁 기반이 확고하게 굳어졌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과정에서 이제 교황권의 우위는 확고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커졌죠. 세속군주들이 그들의 지배의 교회를 국가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개별교회 단위 형상이 더 강화됐고, 요 앞에서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결집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교회의 어떤 개혁의 어떤 태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의도하지 않게 더 이단만 더 발휘해야 되겠다. 이때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교죠. 신교. 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콘스탄트 공의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예. 네. 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서강자. 아, 여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미래인 교과서 잠깐 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제가 이 교과서는 좀 넘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약간 중요해서 미래인 교과서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디 갔나? 자, 미래인 교과서 119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119페이지. 자, 여기 콘스탄트 공의 선언서가 있어요. 예. 네, 이거 한번 읽으면서 이제 보죠. 자, 거룩한 콘스탄트 공의회는 선언한과 첫째 이 모임은 성령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구성하며 카톨릭 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공의회주의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그리스도교회는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계급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에도 신앙 대부분의 종신, 신의 교회를 머리에서 지체까지 개혁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 공의의 복종을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공의의 주의가 나타난 것도 여기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둘째는 공의에서 만들어진, 명령, 포고, 법령, 지침을 반항적으로 복종하기를 거부한 자는 바른 마음 자세를 돌아오지 않으면 적절한 형벌을 받아야 하며 온전히 처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다 공의주의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권위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분열돼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아까는 전 이걸 공의회가 이제 거기 와서 교황을 제키고 공의주의를 내서 이제 개혁을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아비뉴스와 교회 대분율로 교황의 권위가 실추된 상황에서 영국의 위클리프가 교회를 비판하고 성서를 기반을 둔 신앙을 강조했다. 결국엔 콘스탄트 공의회가 소집되어 교회 분열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회를 비판한 위클리프가 후스 문제를 처리했는데 아까에서 얘기한 채 위클리프는 건들 수가 없었고 만만한 후스만 오라고 해서 처리를 했죠. 하형을 당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그러면요. 그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서강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이게 잠깐, 이게 어디 간 거야? 잠깐만요. 여기 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제가 성형제 내가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다시 없어져가지고, 이게 날라갔네요. 그래서, 다시 찾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자, 서강제와 130, 204페이지 펴보세요. 서강제 204페이지. 자, 거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사의 이제 대분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여기 마지막 단락부터. 자, 여기 피사 대분열이 있고, 그래서 3명의 교황이 생겼죠. 그 내용과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줄 보면, 기존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기존교회를 배제하고, 개인적 경건성을 추구하거나, 이단을 나타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흑사병 이래 염세적 세계관이 널리 퍼지면서, 새끼질하는 고행자들의 행렬이 유독 도초에 줄을 이었다. 자,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 지방에서 신도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영적 체험을 강조한 신비주의 운동이 널리 퍼졌고, 자, 이러한 종교적 개혁 운동에 대해서 후일 종교 개인주의는 후일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위클리프와 후스였고, 자, 위클리프는 교회의 타락을 공격하였고, 후스 역시 교회 형식주의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을 따르는 신도가 많아지면서 점차 교회 착취와 부유화에 반대하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게 되자, 로마 카톨릭교는 홉스를 이단으로 몰아 처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지속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분열은 훨씬 더 척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기개혁 능력을 상실한 결과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콘스탄트 공의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언급된 쓰진 않았지만, 요 관련된 홉스를 이단으로 몰아 처형을 했던 것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은 약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요 부분은. 그래서 교회 개혁이 처음에 공의 중심으로 했다가, 이게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이단, 그러니까 이제 신교들이 등장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교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치려고 했지만, 이거조차도 오히려 교회가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어떤 신호를 줘서, 결국 이단이, 신교가 더 확산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뭐냐면, 서강자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심화규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뭐 관련된 내용을 보냐면, 앞에서 콘스탄트 공의할 때 공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공의 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그 바탕으로 한그 교회 개혁 운동. 그러면 교리의 정의를 이제 보면, 공의회는 교황이 수집한 주교회의 공의회라고 하죠. 그래서 종류를 보면 보편공의회와 지역공의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보편교회는 교회 전체의 공의회고, 지역공의회는 지역 차원의 공의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의회 운동 관련된 내용 보죠. 이게 2011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2년째 배경을 보면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성한 공의회 주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야타나시우스가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보편 공의회, 그러니까 전체 교회 차원에서 공의회는 전 세계 모든 주교들이 참석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게 공의회 무오류수예요. 예. 이건 나중에 교황 무오류수가 또 대치를 하죠. 교황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 논리하고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자, 하여튼 공의회 그 무오류수가 교황의 무오류수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아비뉴 뉴스 이외에 그 당시 이제 교황의 권위가 추적되니까 교황 대신에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번 하자라는 공의회 중심의 어떤 운동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황의 수위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우두머리가 교황이 아니라 공의회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주장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요. 자,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위촉을 직무를 수행하는 하기 때문에 공의회 신자도 대표에 불과하다. 실제로 공의회가 교회 최고기관이다. 그러니까 공의회 안에는 하나의 직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래서 교황직은 공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임명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공의회가 교황을 폐위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후에 이제 콘스탄트 공의회 때그 교황을 폐위시킬 수 있는 논리가 이런 논리에서 나온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결국에는 공항 에우게니스 사세 때 공예 운동 억제하고 다시 공예 그 수익권을 제한님을죠. 그래서 결국엔 실패됐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양사 개념어사전에 거기 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공예 운동은 교회 자체 교육운도 평가할 수 있으나 교황 에우게니우스 4세가 공예 운동을 억누르고 교회 수익권을 교황 수익권을 제한기함으로써 실패를 끝나고 왔다. 그 교황들의 공예 운동의 재현을 두루 해서 16세기 때그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공예를 즉시 소집하여 가오를 소집하지 못하는 가오를 벌하기도 했다. 그래서 1870년대에 열렸던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 공의회를 이제 정제하고 그 교회를 일종의 군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거는 약간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과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 요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라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찾아본 건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가 그 교황의 수익권을 결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그 내용이라고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공예운동 여기까지만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예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중세 그 문화에 이제 조락 관련된 내용 볼게요. 몰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자, 여기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본래 이제 있는데 내용이 본래 없긴 없어요. 그 뒷부분에 그 초서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캔터베리 이야기는 중세말의 영문의 걸작으로 보는데 교과서에는 이제 약간 이제 르네상스 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캔터버리 이야기는 중세만 영문학의 결작으로서 고귀한 기사로부터 천한 백악관 주인, 수녀 원장으로부터 가난한 교구 사제에게까지 당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직업인을 등장시켜 기사의 사랑 이야기부터 날카로운 풍자와 잡스러운 이야기까지 다양한 소재로 유력한 필체를 전개되고 있다. 자, 이건 한마디로 중세 말기 문학의 모든 흐름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반영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어떤 책에서는 이걸 이제 르네상스에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국민음 르네상스. 예. 요 정도만 좀 관련된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그렇게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장 보죠. 근대 문화의 태동에서 르네상스 넘어가죠. 르네상스로. 여기는 한번 끊을게요.